about the future of data security. 직접 실패사 요소들이 어떤 대체의 취약점 관리 비용과 리소스를 당연히 절감할 수 있고요. 버스가 정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,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슨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가치를 끌어낼 것이냐 고민해서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 트러스트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보안이 중요하죠.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파트너나 우리의 고객들은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그 신뢰를 우리가 같이 쌓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는데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도대체 파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? 데이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애플리케이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페로 SAST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DAST, RASP 등을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여러 솔루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파수 블록이라는 제품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증명해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. 그럴 때 아주 손쉽게 그 데이터의 정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. 그 데이터로부터 밸류를 찾아내려고 하면 리스크도 있습니다. 라이어빌리티도 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줄이면서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낼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.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애널리틱 DID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.